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36.5 나왔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아니, 해볼게요. 한 19도씨 이하로 유지를 하고 있고, 습도 같은 경우에는 50%, 45에서 50% 이하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압출이 끝난 PTFE 시트를 저희가 원하는 간격으로 조정된 물과 물 사이를 통과시켜주면 지금 압출된 2mm 내외의 두께의 시트가 100에서 200마이크로의 두께의 시트로 바뀌게 됩니다. 저희가 뭐 쉽게 생각하면 칼국수를 밀어서 밀가루 반죽을 얇게 만들어주는 것처럼 롤러와 롤러 사이의 그 간격을 이제 저희가 원하는 간격으로 조정을 해서 알맞은 두께로 저희가 필요하는 공정의 이제 두께로 바꿔주게 됩니다. 다음 공정은 MD 연신 공정입니다. 이 공정은 단순하게 말하면 들어가는 입구의 속도하고 출구의 속도 차이를 이용해서 그 필름을 기계 방향, 길이 방향으로 연신시켜주는 거고요. 만약에 1m로 들어갔던 필름이 10m의 속도로 나오게 되면 10배가 연신됩니다. 다음은 TD 공정입니다. TD 공정은 길이 방향으로 끝낸 PTFE 필름을 이번에는 가로 방향, 행방향으로 이렇게 돌려줍니다. 이 공정에서는 일정한 속도로 들어가서 같은 속도로 나오게 되고요. 단순히 그 행방향으로만 이렇게 폭이 늘어난 형태로 되겠습니다.